모니카 백 선생님의 자매. 아, 이분 지금 안 들어와 계세요, 지금. 아, 그래도 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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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년 봄 꿈에서만, 매번 꿈에서 만난 듯 반가워 어쩌지 몰라 기뻐하시는 나의 엄마와 이모. 어린 시절 엄마와 같았다던 언니와 언니인 이모와 사랑스러운 동생의 엄마의 연세는 90세와 97세. 하얗게 벚꽃이 날리던 그 봄날에 천국에서 다시 꼭 만나자며 약속이라도 하셨나요? 아이고, 어머니 짱짱하시네. 아, 어머니 짱짱하시네요. 대단하시다. 야, 이 두 분 참, 좋으시다. 보기 좋네요. 아하, 좋네요. 마지막에 비행기 이 사진은 뭘까요? 네, 두 분이서 비행기 사진이 암시하는 건 뭘까 궁금하네요. 그죠? 작가 선생님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뭘 암시하고 계신지. 예, 사진 분위기 좋네요. 아, 그냥 오늘 참 건강하시다. 그죠? 응? 예, 천국에서 봄날 하얗게 벚꽃이 날리던 그 봄날에 천국에서 다시 꼭 만나자며 약속이라도 하셨나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고 하여튼간에 이모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기 좋다, 그죠? 천국이라고 생각하셨나봐요, 맨 마지막 걸.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아름답게 예. 우애를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삶, 참 부러운 삶이죠. 그죠? 예. 아, 참 보기 좋습니다. 아, 표정들이 너무너무 좋으시네요.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이에요. 그죠? 예.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다 가야 되는데, 예. 저희한테 기감이 됩니다. 기감이 되시는 두 분, 예, 첫 사진에서 만나 보았습니다. Fine day on the street of Manhattan. 네, 코로나. 잘 오십니다, 선생님. 네, thank you very much. 최 변호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나요? 코로나와 시위로 문을 걸어 잠그고 분노와 불안으로 채워진 맨하탄 거리에서 국적, 인종, 나이, 성별,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넘어 함께 행진하는 미국을 다시 그려본다. 예. 우리 최 변호사님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촬영 거리 제한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야, 외국인이 한복을 입고 있으니 좀 스페셜해 보이네. 특별해 보이네요. 아, 외국인이 입은 한복이라, 야, 특별해 보입니다. 그죠? 최 변호사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촬영 거리에 문제가 있는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제재를 받아서 그런지, 뭐라 그럴까? 좀 화면 안에 불필요한 대상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축되지 못하고 여기도 날라리 태평소를 보시는 분, 그죠? 성적기를 들고 있는 사람, 네, 예, 농악을 하시는 분이 성적기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 위에 부대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좀 압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사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일 경우에 좀 많으면서 시끄럽다 이런 거거든요.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발끝도 다 좋고 한데 일정 부분 자르면 좋지 않았을까? 화각으로 예, 이제 크롭 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진으로 크롭을 자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찍을 때 시당시 이렇게 찍으시라는 얘기예요. 찍을 때, 그죠? 찍을 때 좀 더 잘라서 이분만을 압축해서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기둥도 다시 눈에 거슬려요. 그렇죠? 지금 기둥 눈에 거슬리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기둥조차도 또 자르고 들어가는. 이게 한눈에 다 보여야 돼, 순간적으로. 최 변호사님, 빨리 들어오셨으니까 마이크 키세요.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 이 손의 표정이나 이런 게 다 보기 좋잖아요. 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잘라볼까요? 화각을 또 한 번 더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도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뭐가 많아. 그죠? 좀 많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조금 더 잘라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딱,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셨다.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그죠?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조금, 자르는 무섭다. 자를 때, 포토샵에 와서 크롭 하지 마시고, 화각에서 아예 잘라서, 프레임에서 잘라서 들어가야 한다. 이게 중요한 가치라고 봐요.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욕심이 많다. 이런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진도 역시, 한국 학교, 뭐, 저 정도는 있어서 될 것 같은데, 요 사진도 한번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도 보면 지금 많잖아요. 그죠? 보시면 아이가 지금 내가 찍고자 한 대상이 이 대상이거든요. 여기에 성조기가 있고 여기에도 성조기가 있어요. 이 성조기는 같은 화면 속에서 동호 반복이라 볼 수 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한국 학교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를까 촬영을 하실 때 차라리 이렇게 잘라서 이 정도? 이렇게만 해도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외에 다른 사진들이, 다른 많은 사진들 중에 그 요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체 행사를 하는 사진은, 뭐라 그럴까? 이 정도 사진인가? 이런 사진 정도로, 무슨 행사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는 잘라서, 동네에 보여준 포토샵에서 자른 것처럼 이런 사진으로 중간중간 보여주면 되게 리드미컬 할 텐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그 거리로부터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촬영을 계속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최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최 선생님 사진이 웬비를 찍으셨어요? 네? 몇 미리 렌즈로 찍으셨어요? 이게 기억 잘 안 나는데 아마 70에 200으로 찍은 것 같아요. 70에 200이면 충분히 더 당길 수 있을 텐데 팍팍 당길 때는 당기고 밀 때는 확확 밀어서 찍으세요. 광각일 때는 광각으로 전체 화면을 찍고 네. 또 크로즈 할 때는 크로즈 팍팍 당겨서 찍으세요. 이 모드를 당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모델들은 다 이뻐야 돼요. 아시죠? 무조건 이쁜 모델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 안에 못 들어가나요? 행진하는 안으로? 행진하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이제 제가 축제이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많은 그 축제 이런 걸 좀 찍으려고 아마 좀 이렇게 넓게 찍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안 보여주셨는데, 보여주는 것을 과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 엑기스만 보여줘도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연결해서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 수고는 변호사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수고는 보는 관객이 하는 거예요. 네. 해야 될 노력까지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관객이 해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올리면. 제가 지금 어제는 서울에 있었고, 지금은 제가 지리산에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이거 머리가 없나 이거 모자 쓰겠습니다. 승리의 함성.
권형철 선생님. 흔히 새나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산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지켜보면 본능은 잘 절제된 사람이라고 하는 삶이다. 미국에 서식하는 발드 이글입니까? 흰머리 수리 1년에 한 번씩 매팅을 한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눈물겨운 구애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끈질긴 기다림 끝에 사랑을 얻으면 주저없이 승리의 함성을 지른다. 날개를 잡혀서 마치 표호, 표효하듯이. 흰머리 술이네요. 와, 근사하게 생겼다. 절정의 순간, 스님 잘 찍으셨네요. 근사하다. 이건 생태학적 사진인 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한 장면은 어떻게, 이걸 보게 되셨어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매 같은 장소에 와서 이거 하나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우연히 이걸 발견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는 장소에? 아니, 그게 이제 그, 저희 동네에 그 매, 그, 저 독수리, 이제 그 저기 둥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예, 독수리가 이렇게 오픈해서 그 교미를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예, 예. 예, 그 어떤 분이 이런 장면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예, 두 달을 매일 같이 갔습니다. 하루에 아침 8시에 가서 12시에 밥 먹으러 오고, 예. 또 오후에 가서, 그래서 두 달 만에 그 찍은 거예요, 제가. 우와. 열정이네요. 와, 멋지네요. 같아요. 예, 이게 되게 가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생태사 다큐멘터리로서 대단히 가치 있는 사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동작들이 잘 표현되어 있고, 교미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놈들이. 이야, 신기하다. 신기한 사진 본 것만으로 저희는 행복하네요. 포커스도. 고맙습니다. 네, 포커스도 정말 좋으시고, 흔들지도 않으시고, 삼각대 놓고 찍으셨죠? 네. 예, 네, 아주 사진 좋네요. 예. 야, 두 달 공을 들였었다 하는 그게 대단하네요. 가슴에 진짜 그게 정말 와닿습니다. 아, 선생님 좋은 사진 잘 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박세준의 작은 역. 2년 전 잠시 내게 왔다 가버린 점순이와 새끼 두 마리를 기억하며 그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길에서 태어났다고, 길에서 살아간다고, 음지에 숨어 산다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지와 벌레를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그들과 우리는 한 지구에서 공존하는 생명체이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체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의 삶은 우리들과 닮아있다. 그렇죠? 우리들과 닮아있죠. 예. 우리 박세준 선생님은 집이 어디세요? 지금 안 계십니다, 지금. 안 계십니까? 예. 박세준 선생님, 고양이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찍으셨는데, 고양이를 추적해서 사진 찍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고양이를 추적해서 찍는 것도 대단히 재밌죠. 이것도 많이 찍어보면 아마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길들도 있을 거고, 그들의 생태적인 습관도 있을 거고, 되게 드라마틱한 사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런 거 사진 찍는 것보다 고양이에 대한 습성을 더 많이 아는 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할까요? 그럴 거예요. 고양이만 찍는다고 뭐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고양이의 습성에 대해 잘 이해하면 보다 더 좋은 고양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저는 길거리 고양이에 대해서 더 귀엽다고 생각을 해보죠.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건 하지만 아마 습성을 이해하시면 좋은 사진 찍을 것 같아요. 은퇴 그리고 이후 희로애락의 세월을 보내고 또 다른 여정을 위해 나이도 잊어버리고 또 오늘이 있기에 내일을 품고 본다. 연세 드신 분들이 부부신가 뭔가 생각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진 느낌 좋네요. 이 사진 느낌 좋아요. 수영님 마이크 키세요. 네. 이 사진 느낌 좋네요. 이건 뭘까요? 선생님? 네? 이건 뭘까요, 이거? 모래예요.
아, 이거 모래예요? 모래 아닌 것 네. 같은데? 아, 그 까만 거요? 네. 조그만 돌멩이일 거예요. 아, 돌멩이요? 응. 네. 여기 당연히 거슬린다, 그죠? 뭔지 모르지만. 사진 좋네요. 느낌 있어요. 네. 이분은 책을 읽고 계신 건가요? 책을 읽으면서 네. 졸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책을 보고 있어요. 아, 바닷가에서. 대단하다, 그죠? 그저 독서하시는 분들 대단해. 네, 강아지 데리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이 어르신은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예? 아, 이 할머니는 왜 울고 계세요? 네, 그, 제가 이 사진을 그 할머니가 그 딸이, 16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아이고. 그래서 그, 정말 고통스러운 제 딸이 아홉인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딸이 죽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그 울고 있는 순간을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이제 은퇴한 삶에 대해서 선생님이 찍고 계신다, 그죠? 은퇴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차곡차곡 기록을 하고 계신데 그냥 단순한 기록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분들의 얘기가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진 있잖아요. 제가 본 사진 중에 유럽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찍어요. 정원이나 호숫가에서 그 사람의 뒷모습을 찍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그 사람의 사연을 적는 거예요. 인터뷰를 한 사연을. 그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몇 살에 무슨 일을 하시고 몇 살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구술되어 있다면 되게 가슴에 와닿는 사진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저씨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저씨도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해서 갖다 드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나이는 얼마고 내가 왕년에 했던 일은 어떤 일이고 인생에서 즐거웠던 어떤 일이었으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은퇴는 언제 했다 지금 있는 책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좀 더 젊은이들에게나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교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선생님. 네. 아니, 그 재밌을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네네. 그럼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친구도 늘고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또 볼까요? 10월의 신부, 홍기천 선생님의 키즈스탄에서 찍은 신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신부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진정으로 자리를 봅니다. 아이고, 홍기천 선생님, 이해가 많으셨어요? 아, 지금은 친구 딸입니다. 친구 딸이요? 예, 예, 예. 친구 딸이니까 아빠의 심정이구나. 예, 예, 그쵸.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봤는데 보내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심정이 들겠다. 아, 예, 좀 아깝다. 잘 봐요. 예. 아니, 지금 운전 중이지? 아, 지금 이제 아닙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 그럼 볼 수 있겠네. 네, 이것도 예, 보면 사진이 이쪽이 많이 비었죠. 이렇게 비워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비워둔 이유 없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거지. 예, 예, 예. 아, 이게 좀 급하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치. 그, 신부, 예, 그, 신랑한테 줄 텐데, 제가 같이, 그, 현장을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막 급하게, 보니까. 예, 예. 이거 아닐까? 아. 그지? 아, 좋습니다. 그지? 이거였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찍을 예. 때 그렇게 예.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고 예. 카메라 조작을 그 자기 카메라 뭐 써요? 예. 카메라 뭐 써요, 홍 선생님? 아, 850입니다. 850입니다. 그럼 뒤에 이제 그 포커스 맞는 예. 다이얼 있잖아. 다이얼. 예예. 포커스 맞는 예, 예. 다이얼. 저거를 들이대 예. 카메라를 손으로 눈으로 갖다 대는 순간에 그 다이얼을 돌려서 어떻게 눌러가지고 포커스가 어디에 맞아야지 어떤 그림이 될 거야 하는 걸 예측하고 거기다 맞춰놔야 돼요. 예예예. 예, 예. 그 숙련은 필요해. 숙련은 필요해. 예.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숙련에 네. 스스로 익숙해서 자유자재로 카메라를 내 손의 연장으로 도구는 예. 어차피 예.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은 익히세요. 네네. 네네. 볼까요? 이것도 이 남편이에요? 네네네. 신랑? 이 사진도 네. 좋지 않을까? 이 사진도 조금 어딘가에 찍혔어. 이것도 역시 신부한테 신부한 포커스를 맞춘다. 포커스가 카메라에 보면 예. 중간에 맞게 돼 있고 오른쪽에도 맞게 돼 있고 왼쪽에도 맞게 돼 있고 위에도 맞게 되어 있고 밑에도 맞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이얼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자기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아, 예. 아직 그게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면 금방 돼요. 그거 뭐 10년 예, 예. 노하우 아니요. 한 10분만 훈련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해. 예예예. 아, 예, 예. 하는 걸 보면 금방 배우는데, 그지? 예. 예. 또 이렇게 뒤가 많이 없어도 지금 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압축하면 이렇게 될 거야. 예. 이마 부분은 잘라도 상관없거든 사실은. 예. 아, 이 정도까지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 남자 한번 볼까? 네. 한쪽만 나오고 상관없잖아. 좋네요. 또 전화기 이게 있으니까 그림이 되네, 그죠? 예. 똑같이 포토샵으로 자르는 거 아니에요? 화각을 네네네. 거예요. 오케이. 네네. 근데 이게 카메라 핀이 지금 눈에 안 눈썹에 맞았나? 볼 쪽에다가 이렇게 맞췄는데요. 네. 그 찍을 때 의도가 여기 요 볼에 좀 자글자글한 주름이 좀 보이거든요. 맞았네. 아 맞았네. 예. 예. 핀을 잘 맞췄어요. 핀 맞추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아이고 이쁘다. 손까지 이렇게 망사를 씌우나 봐. 거기나 부동매나. 이게 지금 손 안에 뭘 일단은 그쪽 이제 이게 마지막 의식이거든요. 예. 이제 면사포를 시어머니가 와서 벗겨주고 저기 손에 있는 걸 열어주면 이제 결혼을 승낙을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들한테는 저 사진이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예. 사진을 보면 약간 조금 더 자기가 신경 써서 찍었으면 이렇게 찍혔을 것 같아. 예. 지금 현재 상황이 보자. 손은 어쩔 수 없고. 네. 여기 열려있는 부분과 여기 열려있는 이쪽 부분이 많긴 하지만 좀 더 예. 열어도 돼요. 예. 아. 좀 답답하네 사진 이렇게 자르니까. 예. 손까지 한번 대볼까? 끝까지 이렇게. 그죠? 훨씬 리듬이 생기죠? 시각적인 리듬. 예. 그죠? 이렇게. 예. 자를 때는 툭툭 치고 들어가세요. 그냥. 그리고 예, 카메라 보고 제가 여러분한테 무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로 사진 있고 가로 사진 갈 것 없이 끝과 끝을 보시려 그러면 Z자로 화면을 빠인 다음에 화면을 확인하라. Z자. 예. 예. 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예. 해야지 사진이 제대로 찍힌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잊지 마시고 네. Z자로 찍는 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금방 화면 끝이 다 보여요. 화면 구석구석까지 보면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네. 알겠죠? 네. 넘어가 볼까요? 다른 선생님 사진이 없나? 팬데믹과 파티. 지성훈 선생님 사진이네요. 팬데믹과 파티.
역병이 창궐하여 삶이 변하였다. 재택근무, 원격 강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확진자, 격리, 사진 집단 이도 착사, 예, 비대면 강의, 예배 강의, 이런 것이 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아이들이 최대 명절인 할로윈 또한 팬데믹 때문에 교우 구축을 맞추시나 노 캔디 소리로 변했다. 한국의 강남역과 이태원의 할로윈 파티 소식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 아이들은 잘 참는데 왜 성인들은 못 참는 것일까? 할로윈의 달콤함보다는 씁쓸함이 느껴진다. 자, 이 사진에서 예, 팬데믹과 파티 이 작가 노트를 쓰신 지성훈 선생의 그 쓸쓸한 사진에서 느껴지는지 느껴지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제 파티장에 그런 뜻이었군요. 노캔 소리 이거 문이 닫혀버리고 우리 지성훈 선생님 사진은 대단히 설명적이시군요. 설명적. 네. 논술하듯이 사진을 찍으시네요. 논술하듯이. 지성훈 선생님. 예. 논술하듯이 찍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죠? 예. 신문 기사 쓰듯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 이거를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자기의 역할인데. 응? 예. 이걸 딱 보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사람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이렇게 찍어 놓으셨네요. 좀 더 어떻게 찍었어도 다른 방법 없었을까? 아, 그걸 고민 중입니다.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되지. 근데 예. 그거를 그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이제 구글 들어가면 예. 구글에 새 여자 세 개의 사진가들, 사진 작가들, 세 개의 사진 작가들이 되어 있구나. 세 개의 사진 작가.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야후로 넘어가냐. F64 그룹, 리차드 아베던, 카네기 슨들, 홍우빈. 최초의 셀프포트 신트 샤먼, 아시아에서 사진가 30인. 아시아에서 가장 이왕인 사진가, 이거 클릭 안 할래. 내가 얘기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아, 왠지. 아시아에서 가장 이왕인, 이거 내 이름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자. 세계에서 가장 이왕인 사진가 20명 중에 들어갔는데, 왜 아시아는 작아서 안 넣어줬나? 사진은 권력이다. 아, 티스토리 사진은 권력이 여기서 했구나. 일본 친구들이 많구만. 인도, 중국, 루광. 안 볼래. 기분 나빠. 이거 보면. 세계 사진작가, 이 세계 리차드 아베든부터 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매그넘 사진작가들. 네. 세계적인 사진이고 매그넘. 이게 꼭 매그넘 보면 매그넘에 관계된 작가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내가 지금 야호가 떠서 이상한데, 그 구글을 뜨면 옆에 자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훌륭한 작가들의 사진을 많이 보는 게 최고의 공부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성훈 선생님 혼자서 생각해봐요. 뭐 들어갈 게 없는 게 나온 게 있나? 지성훈 선생님 지금 전공이 뭐예요? 저는 재료공학 했습니다. 재료공학? 예. 그러니까 재료공학을 하려고 그러면 재료공학에 관계되는 많은 지식이 축적이 돼야지 또 새로운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사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본 게 있어야 나오지. 예. 네? 그러니까 많이 예. 보세요. 많이 보는 게 찍으로 나가는 게 1시간이면 보는 거는 2시간, 3시간 해도 돼. 그러면 자기가 찍는 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 아시겠죠? 네. 이게 너무 어떻게 단순하게 찍지 마시고, 그거를 사진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더라 하는 걸 공부하셔야 돼. 사진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더라.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노 캔디가 있어, 여기.
노 캔디라는 글씨가 보이고, 이제, 뭐, 이거는 몇 백이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노 캔디라는 글씨가 보이면서 아이들이 돌아가는 장면, 뒷모습, 뭐, 선물 갖고 왔는데 선물도 못 주고 그냥 돌아가는 장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찍혀 있으면 되게 이제 충격이 오겠죠. 예. 이제 영상으로 얘기하는 법이니까, 영상으로 얘기하는 법을 이렇게 쓰기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정윤희 선생님의 공항. 이민자들의 삶이 시작되면서 특별한 장소가 된 너. 엄마를 만나러 서울로 날아갈 땐 나를 들뜨게 했고 친구가 돌아갈 땐 외로움을 던져주었으며 기약 없이 만남에 가슴 저리기도 하고 여행 중엔 잠시 궁둥이 붙일 곳을 주기도 하던 너의 넓은 품이 이젠 텅 빈 곳이 되었구나. 야, 이거 팬데믹에 관계되는 요즘의 공항 상황을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재밌네, 이 사진. 이 사진 지금 글하고 사진을 딱 넘기는 순간에 단순하지만 이게 의미가 증폭되잖아요. 혼자 있는, 홀로 있는 여행 가방. 그죠? 그리고 뭔가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 홀로 있는 여행 가방. 이게 뭔가 암시하는 게 있잖아. 암시라고 그럴까? 이게 이미지, 상상력을 증폭시켜주는 이런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뭘까? 의자인가? 돌? 정민 선생님. 의자예요. 의자예요? 네, 돌 빈백. 의자? 네? 아니, 그냥 빈백이요. 플라스틱 안에 그 저기 스트러플 같은 거 넣어놓은 빈백. 누우면은 자기 체액 모양으로 막 돼서 되는 거. 예. 사진 잘 찍으신다. 정민 선생님 사진 잘 찍으시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그게 있는가 봐.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 사진, 그냥 사진, 사진 감시가 아니에요. 좀 찍으시네요. 좀 잘 찍으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확실히 실례지만, 학원에 전공이 뭐였어요? 사회복지요. 아, 사회복지? 근데 사진을 찍는데 여사롭지 않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보면서 찍고 있어요, 딱. 보면서. 화각을 다 보면서 찍고 있어요. 여유롭게 있네요. 되게 카메라 다루는 게 능숙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분히 찍어서 찍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잘 찍기 때문에. 아, 사진 좋아. 이 사진도 재밌네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 신발. 선생님 신발이에요? 선생님 네네. 신발? 네. 예, 예. 네. 에이, 깍쟁이. 자, 이 사진은 작품 게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축하합니다. 아, 이거 밥 사야 되는데 이거. 아, 밥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선생님 어디 사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윤희 선생님 사시는데 어디예요?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입니다. 아, 그럼 뉴질랜드 오클랜드 우리가 갈 테니까 밥 사세요. 자리 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요. 사진 정말 좋아요. 자, 페이스북에 작사 회의 수업방에 들어왔습니다. 안토니오 리 님의 사진. 이거는 안토니오, 이거 안토니오 리. 아니, 안토니오 리 님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안 들어오셨죠? 이건 사례명님 사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토니오 리 님 들어오셨냐고.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안토니오 리님은 신부님이세요. 신부님. 일본에 계시는 한국 신부님이세요. 뭐, 친구는 내가 나에게 주는, 친구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이야, 우리 사라 선생님 정말 멋지게 표현하셨다, 그죠? 사진 볼까? 정말 좋은 사진 아니에요, 이 사진? 미국의 전형을 보는다는 느낌 아닐까요? 그죠? 포토샵도 잘하셨어요. 너무 조금 과한 데가 있긴 한데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사진은 정말 좋은 사진 찍으셨네요. 이분 재주 있다. 이거 잘랐어. 본인이 이제. 요같이.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요. 올리는 건 자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 말 해야 되는데 그 말 할 기회를 안 주잖아. 너 무슨 재미로 얘기를 하나? 이야, 이거 좋네. 이것만 없으면 죽음인데, 이것만 없으면. 그런 건 지워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같으면. 사진, 사라쌤 들어오셨습니까? 아, 사라쌤 못 들어오셨고요. 예, 녹화 방송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아, 예.
제이크 준이 예. 자 볼까요? 이거 포토샵에서 잠깐 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검잖아요. 고양이가 그죠? 검고 이건 흑백 대비이기 때문에 흑백 대비를 해서 사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건 그죠? 무시 안 되냐 또 잘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왜 이게 되냐. 예, 아예 흑백으로 흑과 백만 가지고 표현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근데 이게 없어질까? 패치로. 이거 없애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너무 커서 안 없어지나? 조금씩 옆으로. 아, 조금씩. 나 하기 싫어서 안 할래. 네. 조금씩 한 번에 큰 거 하랬더니 잔소리 하셨네. 재밌죠, 이 사진. 그죠? 요거를 조금씩 우리 송냥이 종매에 말맞다나 조금씩 지워서. 지워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딴 짓 한다고. 이게 지워질 텐데. 이 정도면. 오케이.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깨끗하게 지울 수 있어요. 예, 예, 예. 지울 수 있습니다. 예. 만만 이렇게. 예. 대충 이렇게 해서, 아까 그런 건 없애버리고, 여기 감장, 고양이 세 마리, 기둥. 요것도 슬슬 없으면 지우겠죠. 이게 이제 포토 스토리텔러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큐멘터리 사진은 잘 안 해요. 포토 스토리텔러, 아티스트는 해도 돼요. 이 사진 대부분 아티스트가 하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스티브 맥커리. 스티브 맥커리 같은 잡놈은 해도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오케이. 아유, 다 지우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사진을, 물건을 만들어도 될 거예요. 이게, 하나선 중간 사진도 이쁘네요. 그죠? 이 사진 그렇고, 또 봅시다. 이 사진 앞에 있는 사진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다른 사진이다. 그죠? 사진이 대화가 달라요. 이거 기어라. 이것도 사진 달라요. 요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이 정도 사진이나, 이런 사진의 수준, 그죠? 이런 게 아마 계속 유지된다면 좋은 사진집이 나올 것 같아요. 훌륭한 사진집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내게,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정말 좋은 말을 제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자, 봅시다. 홍기천 선생님. 아이고, 이건 어딘가요? 그거는 지난주에 본 거예요? 예, 본 겁니다, 선생님. 이것도 이거 아까 봐요. 이거 아까 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본 거예요, 그죠? 미성 선생님이 안 올리셨네 결국은 이것도 본 거고. 오케이, 이거는 안 거다, 그죠?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그 하나 안 본 거예요, 선생님 제 거. 뭐 있어요? 보원, 예, 보도인 파괴 그 어린 그 있는 거. 이거?
예, 예 그거는 안 봤습니다. 처음 올렸어요. 아, 아, 아이고, 이거 예쁘다. 이거는 봐라. 아, 이거 완전 그림이네. 선생님, 이거 사진 찍으실 때, 카메라 노출을 카메라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서 찍으시죠? 네. 카메라 가르쳐 주는 대로, 그죠?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노출을 하시고 난 뒤에는 포토샵에 들어와서,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그, 김용수 총무님이, 예, 라이트룸. 라이트룸 강의 하시지 않았어요? 예, 배우고 계십니다. 예. 배우고 예. 계세요? 예. 그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사진이 조금 밋밋해요. 색깔이, 색감 같은 게. 예. 그림을 약간 콘트라스트를 좀 주신다든지, 콘트라스트를 약간 주신다든지, 색감을. 색이 좀 다르죠? 아, 네네네. 네. 완전히 다르죠, 선생님? 예, 예. 알겠습니다. 밋밋하지 않고 좀 색감 있게. 또 보면 RGB가 있잖아요. 어떤 뭐 하시면 또 다를 건데, 이런 색을 통해서 가을 느낌을 내기도 하고 여름 느낌을 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잘 보면 선생님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선생님만의 색감을 만드셔야 돼요.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누구 사진이야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 잘하는 말 논이 뭐하노 그러거든요. 경상도 부산 말인데 논이 뭐 놀면 뭐하니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자꾸 만지시는 게 좋아요. 자꾸 만져.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것도 사진 재밌다. 다 따로 보네. 엄마 따로, 아기 따로, 강아지 따로. 이런 딴 게 뭐 먹고 있는 게 지금 정신 팔려 있나 봐. 이 사진도 선생님도 사진을 이제 중앙으로 핀트를 포커스를 맞추시는 모양이에요. 네. 카메라의 중앙으로, 그죠? 그래서 이 사진 잘 보시면 이거는 앞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진행감이 생겼잖아요. 진행하는 방향감 같은 게. 근데 지금 사진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보시다. 있잖아요. 그죠? 딱 중앙에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 강아지 일로 보고 있죠? 네. 이쪽을 열어줘도 될 거예요. 아마. 조금 이렇게 선생님이 오히려 이게 그쵸? 네네네 네, 네. 이게 오히려 밸런스가 더 안 깨지면서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촬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어요 사진. 되게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선생님 사진 되게 이게 유머러스한 데가 있어요. 유머가 있는 사진. 유머가 있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재치 있고 유머 있는 게. 이 부분은 있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걱정이 된다, 그죠? 이 부분. 이요? 어머니인지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선생님. 사진에 맞죠? 훨씬 집중력 있잖아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훨씬 네. 집중력 있죠? 네, 이렇게 없는 게 그게 순간순간 잘 이렇게 순간 판단이거든요. 아이고 왜 이러냐? 순간 판단이에요. 순간 판단을 조금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죠? 아주 압축되고 느낌이 확 살아나죠. 네. 참 좋네요. 시선의 흐름이. 보세요. 요렇게 시선이 흘려서 동그랗게 또 빙글빙글 돌잖아요. 바깥으로. 화면 바깥으로 시선을 이제 내보내지 않고 요 안에서만 이렇게 빙글빙글 시선이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시선이 돌다가 턱 이렇게 마주치죠. 어떡하라고 이거.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선이 좀 걸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들이 예, 좀 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아, 이 안에서 나갔네. 기타 메고 다니고. 이것도 약간 색감을 조정해 보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좋네요. 있어요.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가보셨나요, 이제?
네. 저 닮고 싶은데 사진이 없네. 이거 하셨습니까? 누구? 박세준입니다. 아, 박세준? 아까 했어. 아까 지나갔습니다. 예. 아, 네. 세준 씨는 저기 뭐야, 유튜브에 올라오면 보세요. 네. 오케이. 오늘도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주위에 예,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고자가 없도록. 제가 상관없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 네, 알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주세요, 빨리.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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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래,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네. 제가 상 받은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부지런히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아직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팬데믹 시대에 이 비대면 강의를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비대면 강의를 생각하다가, 아, 이거 말이야.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계시는 해외 동포들에게도 해외 교민들에게도 자신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 언어적 또 장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움직이는 문제도 그게 있고 그러니 이걸 확장하자. 그래서 우리 김영숙 총무가 제안도 되게 부지런해요. 제안도 부지런하면 제가 몸을 써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내서 좋은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저 사실 이거 하면서 너무 행복한 느낌이다,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진을, 좋은 사진을 올려주시고, 정윤희 선생님처럼 작품 갤러리 올라가고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네, 많이 참석하시고, 주위에 독려하셔서, 또 주위에 좋은 분들, 그 외국에 계시니까 이웃이라도 옆집이 아니고, 뭐, 다른 도시에 살아도, 뉴질랜드 같으면 다른 도시에 살아도 또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네. 하셔서 함께 공부를 해서 이왕이 좀 꽉 차고 열기가 넘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